괜찮으세요? 지금 11시인데 배 안 고파요? 예. 집에 하동 가서 과일하고 먹으면 되겠어요? 예. 콩이는 뭐 먹을 거 좀 갖고 갈, 사갖고 갈까요? 아마지 싶을 때. 한타 먹어야지. 놔두고 와가지고. 너무 많이 놔두고 왔지. 아니, 다른 특별한 선물로. 13번 국도 타고 의령까지 가면은, 예. 의령에서, 예, 옥정 쪽으로 가면은, 예. 빠른 길이죠. 가장 빠른 길이에요. 33번 국도 나오죠? 예. 고령, 합천, 맞죠? 33번. 33번 타고 예. 지금 진주에서 지금 2번 국도로 갈아탔죠. 예. 여기서 이제 20분에서 30분이면은 하동 도착이죠. 예. 이제 일정이 모두 마치고 예. 이제 곧 하동에 도착하는데 예. 어때 이번 여행이 어땠어요? 아, 저 좋았습니다. 우리가 남북에 갈라진 이원성에서 예. 이제 본래 자리. 그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게 확신? 그게 왔어요. 예. 그리고 신선생은 어떠세요? 예. 하나를 통일하라는. 통합하라는? 예. 통합. 하나 된. 그래요. 다 왔고, 저희들 하동에서 뵙겠습니다. 은행이 그냥 놀았네, 그죠? 예. 여기는 따뜻한데요? 예. 하동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니까, 이봐, 은행이 지금 그렇죠? 예. 완전히, 완전 은행이 여기는 하동이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절정이네, 그죠? 예. 떨어지, 우리 집에도 은행 좀 떨어졌겠네. 하동 다 왔어요. 더워요. 여기 오니까 더워요. 하늘빛이 달라요. 오랜만에 오니까 정겨운데 하동이 여기도 이제 하동 쪽도 이제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 갈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늘이 확실히 맑아요. 공기가 깨끗해서 그럴까? 이거 보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헷갈리지 마시고. 콩아! 콩아!
밥통 가봐요. 밥은 그대로인데 거의 안 먹었다는 거잖아. 뚜껑을 쬐어요? 여기인데. 나 뚜껑 덮어놓고 조금만 놔두. 많이 안 먹어. 다른 애들도 갖다 먹은 애들이 없네. 어디 위에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위에 놔야지. 밥이 그대로인데. 콩아, 콩아 우와, 콩아 우리를 여행 갔다 왔으니까, 콩아 너도 들어오너라, 콩아 들어오너라. 선생. 주인이 나를 버렸어. 콩이가 어디 갔어? 모르지요. 주인이 버리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떠났어요. 어제 하루 앞날까지도 요 앞에서 노는 거 봤다는데. 예. 찾아와 친선생이. 선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이 팔도 강산에. 아니 야가 이 주변을 다 아니까. 예. 그래도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갔다면은 올 거 아니야. 예. 어? 아, 그럼 누가 몰래 데려가지 않은 이상은. 맞아요. 맞잖아. 지가 길 다 아는데 요쪽에 한 3km 이내에는 다 맨날 다녔던 길인데. 저 밑에 다른 밑에도 가방이 없던데. 없어. 예. 스스로 돌아오도록 아니면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갔을 수 있으니까. 맞나? 예. 더 좋은 사람 만나러 갔을까? 예, 고기 주는데 맛있는데 얘는 고기가 없잖아. 우리 고기를 안 줬나? 그게 문제였나? 예. 그리고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니잖아. 예. 먹을 거 그래 많이 놓고 갔는데. 사료도 많이 줬는데도 고기 맛은 뭐 있어가지고 같이 싶은데. 고기보다는 사랑이 그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자유를 줬는데 무한한 자유를. 아유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찾아봐요. 예, 그렇죠. 선생. 예. 콩이가. 예. 지금 사료는 한 이틀 3일 먹은 것 같고. 예. 콩이는 사라졌거든. 예.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신촌마을에 가서 어디서 놀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우회전에 신천마을 가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가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누가 뭐 먹을 것과 없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금 여행 간 것 같으니까 찾아와야지 우리는 콩이를. 그 동네가 요 분한테 한번 쫓아가서 물어봐봐. 혹시 아니면 저기. 그 마을회관 이제 거 올라가서 물어봐봐. 저 아주머니가 이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알겠네 아주머니가. 뭐 누구라도 물어보면 나오겠지. 다 동네 뻔한 건데 뭐. 이 예. 동네에 좀 조사 좀 하자니까 어디 갔는지. 조사를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없다카네. 조사인데 없대? 예. 콩이는 어디 여행을 떠났을까? 응? 모르지. 이 넓은 세상에. 지가 고향으로 가진 않았을 낀데. 아니면 산으로 들어갔는지. 저 고양이한테 물어볼까?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개하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야는 알긴데 분명히 물어보면은. 요거. 야 그렇네. 그게. 예. 야 고양아, 우리 콩이 못 봤어. 어이. 아 이 고양이가 다 다른 고양이 같은데. 한 가봐. 걔한테 물어봐봐 가서. 해봐요, 통화. 예. 통화 해봐. 부사님하고, 부사님한테. 네, 나는 한 군데 통화할 때 이사 나서. 신선생부터 먼저 하면. 아니, 악양의 그 처사. 그 집이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때 나 올라 그랬었거든, 우리 집에. 사람이 말이야.
울퉁 고맙다 말하고. 예. 여보세요? 예, 보살님. 저기, 안 그래도 네, 그, 예, 물통 이렇게, 그 하나 이렇게 더 놓고 가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안 그래도 아끼 그 내려오있대 보니까,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하니까, 거기. 안 내려오시던데, 그, 보니까, 예. 그게 작죠? 아니, 괜찮으면 그 정도 하면 저희가 물 뜨는데 있잖아요. 뭐, 아, 네. 예. 예. 제가 딱 구해볼게요. 예. 참, 그, 보자. 이 조만한 이래 발바리 같이 생기는 거, 개 혹시 못 보셨어요? 한 번씩 그 지나다닐 때 보이던데, 요즘에 안 보이대요? 저희가 집이 나가가지고, 한 며칠 안 들어와가지고요. 혹시나 네. 싶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아니, 그 밖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보기는 봤는데. 어, 그래요? 언제 봤냐고. 네. 아,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한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예. 어, 이 정도에서 보셨냐. 그러면...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걔가? 예,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아, 그 밑에 집 있는데, 거기서 놀던데. 그래요? 어. 네. 어디 집? 그러면 모르겠어요. 한 번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나도 이제 조사를 한 군데 해보고. 한 선생이라고요. 예, 성주 스님 있지 않습니까? 아, 성주 스님이요? 예, 예. 예, 예. 예, 신선생인데. 보자, 그동안 예. 잘 계셨습니까? 아, 잘 있었습니다. 예. 잘 계십니까? 예, 예. 아. 예. 안 그래도 그 보자 콩이가 있잖아요. 요즘 집에 없거든요. 없으셨던가요? 예. 한 안 그래도 한 며칠 이렇게 집에 안 돌아와가지고요. 언제 안 들어와 며칠 됐습니까? 예,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 그거 찾는다고 요즘. 아, 혹시나 뭐 집을 비워서 그런 거 아이가? 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아 언제 그 좀 집을 비웠습니까? 예, 한 며칠 됐거든요. 며칠. 아, 그 언제 오시니까? 아니 저희가 어제 오니까요. 어제 왔으니까. 어. 한 오늘 이틀째네. 아. 그래요. 뭐 고생하실까? 오겠지 뭐. 안 그래도 사료는 많이 놔뒀는데 사료를 별로 안 먹고 어디 동네 어디 다니는지 모르고. 안 먹었어요? 예? 사료 두고 왔는데도 먹지도 않았어요? 뭐 좀 먹기는 먹는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먹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아하, 기다리고 뭐 있어 뭐 안 올까 예? 예, 그렇겠지 아무래도요. 예, 예. 예. 사들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아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구나. 예. 아, 우리 그 성주 스님 잘 계십니까? 예, 예, 잘 계시는 게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래도... 콩이가 올 겁니다 아마. 아, 예. 안 그래도 저희도 한 번 더 기다려 보죠 뭐. 아, 내가 그 이제 콩이가 만약 열반할 것 같으면 내한테 꿈에 연락을 아낀대. 그렇죠. 예. 예, 내한테 소식을 전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예. 선생님이 그래. 좋아하니까 올 거예요. 예. 참 착하지, 예. 그렇지요, 예. 좀 착하고 애가 좀 순합니다. 너무 순해가 다른 사람도 따라갔는지 모르겠네요. 걱정되는. 아, 네, 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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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조심하시고.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전하세요. 예. 아래 집 가보자, 아래 집. 예. 아래 집. 아래 집에 가고, 신선생 가서 인사하고, 에이? 그러니까. 우리 콩이 여기 혹시 놀러와서 같이 있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야지. 요 밑에! 그 개 있는 지냐? 밤놈 있는지. 못 가요, 그치, 뭐. 개 때문에 못 가요. 이거 싹 들어가 봐, 그러면은, 혹시나. 묶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사람들이. 저기 앞놈이라서, 쓸 확률은 별로 없지. 그냥 갑시다 이제 뭐 이 정도 수소만 했으면.
밑에 집에는 그거 둘 하나가 수놈이면 괜찮은데 하나가 암놈이라서 야가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멀리 좀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있거든. 아니 잠깐만 살짝 좀 살펴보고 다 수소문을 해야지. 싹싹싹들이 뒤져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네. 저 하나 있잖아. 뭐 워낙 개가 사나워 같잖아. 그래. 얘는 다른 콩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저기는 지금 도저히 성질이 살아봐가지고. 걸리면 끝장난 거. 여기는 완전 피해가지고 갔을 낀데, 그자. 야, 나 물어보면 알 낀데, 그자. 얘도 묶여가지고 뭐 알겠어요. 돌아다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맨날 묶이노, 얘도. 네, 뭐. 저 콩이 좀 놀다가 들어올 끼다. 왜냐면 지가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에 지가 알잖아요. 지가 냄새 풍기고 다니잖아요. 예. 찾아오거든. 특별히 지를 누가 데리고 가지 않을 이상은. 근데 이번에 안 들어오면 뭐 누가 데리고 간 거지. 맞아요. 그럼 못 쫓아오지. 차 갖고 데리고 가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를 갖다가 못 가는 수는 없었잖아. 우리 여행 가면서. 맞아요. 그럼 얼마나 지 답답했겠어요. 그러면은 막 털리면서 깨끗하게 예. 보자. 자모네, 자모. 응아, 스님은 이번에 여행 갔다 올 거야. 응? 어디 가서 공부 좀 하고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편안하게 있거라. 알았지? 밥하고 그 갖다 놓고 가니까 그리고 물도 계곡에서 떠 먹고 그래야 돼. 알았지? 며칠 걸려. 며칠 있다 올 거야. 알았지?